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나가거나 아니면 죽도록 영어만 공부해야 되는 것일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내 방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방법 그리고 꾸준함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. 내 방에서 어학연수. EBS 책대로 한다에서 양산국의 영어 초보 탈출을 도와준 책으로 제가 쓴 김미아 픽처 플리즈가 소개되었고요. 네이버 에드비디에서 영어 미드와 스피킹이란 주제로 강의를 한 영어 왕초보 전문 스피킹 코치 성준입니다. 지금은 현대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영화로 영어 공부와 기초 영어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. 또 내 방에서 어학연수라는 주제로 온오프라인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그분들을 만날 때 가장 많이 들은 말은 프리토킹 하는데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. 처음에는 그런 분들이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또 많이 하시는데요. 영어는 굉장히 어려워서 아니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쉽지 않다고 해요.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. 올바른 방향 설정, 영어 문장을 효율적으로 익힐 수 있는 방법들, 아웃풋을 연습할 수 있는 방법들,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는 끈기만 있다면 그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. 하루에 한두 시간만 밀도 있게 여러분들께서 집중해 주신다면 3개월이면 영어 프리토킹이 가능하게 되는 이 영어의 기본기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. 이 3개월의 시간이 여러분의 영어 스트레스를 한결 덜어줄 수 있을 겁니다. 올바른 방법과 워크북 교재까지 제가 여러분들의 영어 전공 여행의 내비게이션이 되어드리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